안녕하세요. 유리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티나에 대하여 설명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은색. 저는 조그만 소품에는 은색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예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은처럼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납색으로 변해버려 매력이 없어지지만 다시 한번 중성세제로 씻어주면 다시 빛이 난답니다. 2. 검정색 파티나. 검정색 파티나는 제가 어떤 성분인지를 모르니 그냥 간단히 사용상 주의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검정색을 입힐 때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부직포를 사용합니다. 파티나를 묻혀서 납땜한 부분을 문지를 때 되도록이면 세게 문지릅니다. 그렇게 하면 검정색이 입혀지면서 약간의 광택이 납니다. 대신에 부직포는 검은 찌꺼기가 묻어나는데 파티나 액을 다시 묻힐 때는 깨끗한 부분을 찾아서 액을 묻히고 문지르길 바랍니다. 검정 찌꺼기 부분에 액을 더 묻히고 문지르면 약간의 구릿빛을 띠는 색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색은 아니지요. 색이 다 입혀졌으면 물로 한번 헹궈낸 후에 중성세제로 빡빡 세게 문질러 씻으면 끝입니다. 자체가 약간의 광택이 나니 왁스나 광택제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3. 구리색 파티나. 구리색 파티나 용액 만들기. 그리고 구리색 파티나는 황산 제2구리로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파란색 분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구리 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플라스틱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150cc 정도 끓입니다. 황산구리 분말은 50g을 준비합니다. 플라스틱에 분말을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숟가락으로 저어줍니다. 분말이 완전히 녹지 않을 정도로 만드니 물이 약 120cc 정도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진하게 녹여서 사용하면 순금에 가까운 색이 나옵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더 부으면 18K, 또 더 부으면 14K 색으로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용액은 많이 만들어 놓지 말고 조금씩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색이 더 예쁘게 난답니다. 오래된 용액은 얼룩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구리색 파티나 용액을 만들었으니 테스트를 해보아야겠지요. 지난 시간 만들었던 조그만 화분으로는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유튜브 세 번째 영상 스테인드글라스 맛보기 시간에 만든 성캐처는 구리색으로 파티나 입히는 것을 간단하게 보았지요. 그걸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또 누구인가요? 자칭 스테인드글라스 해결사지요. 4.
조명등 만들기. 멋진 조명등을 한 개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기로 합니다. 조명등 만드는 과정도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핑크에 꽂힌 5살 손녀가 다녀간 후 이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하여 얼른 보충하여 만드는 김에 테스트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것은 저희 공방 기초과정 첫 번째 조명등입니다.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초보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귀여운 조명등이지요. 여러분은 사이즈를 작게 하고 더 예쁜 색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도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생유리 자르기. 이미 만들어 놓은 본을 가지고 자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편리한 도구로 잘라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유리의 높이를 정확하게 그어서 같은 높이로 잘라줍니다. 자른 생유리에 도안을 놓고 그려줍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생유리를 잘라줍니다. 확실하게 정확히 잘 잘렸지요. 나, 생유리 갈기. 이제 생유리를 갈아봅시다. 안경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물을 공급한 후에 갈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큰 조각의 유리를 갈 때에는 강하게 돌아가는 휠과 생유리가 세게 부딪히면 유리가 깨어질 수도 있다고 전에 이야기하였지요. 손으로 살짝 잡고 여러 번 스쳐 지나가면 적당히 잘 갈리겠습니다. 갈은 접시 물에 담궜다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 구리 테이프 감기. 미리 사이즈가 맞는지 맞춰보고 사이즈가 아래쪽이 큰 것은 좀 더 갈아서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구리 테이프를 감습니다. 테이프를 다 감았으면 한 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 먼저 납땜을 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고정시키는데 만약에 아래쪽이 조금 더 작으면 양쪽으로 균형 있게 벌리고 옆선을 직선으로 맞추어 테이프로 고정시킵니다. 라, 납땜하기. 이제 납땜을 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하고 라텍스 장갑을 먼저 낀 후 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 납땜을 뒷면부터 하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플럭스를 먼저 발라야겠습니다. 플럭스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직접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염화영과 물만 있으면 금방 만들어요. 플럭스를 바른 후에 연결된 생유리 부분을 누르면서 접납땜을 하고 바깥 테두리를 얇게 납으로 입혀줍니다. 그런 다음 연결된 부분을 통통하게 예쁘게 납땜합니다. 이때 절대 바로 들면 안 되고 바닥에 둔 채 그대로 식혀둡니다. 뒷면 납땜이 모두 끝났으면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앞면도 예쁘게 납땜을 합니다. 6면 모두 납땜을 하였으면 이번에는 옆면에 튀어나온 납들을 매끈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기 전에 테두리를 면장갑으로 들뜨지 않도록 쭉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제 여섯 면을 마스킹 테이프로 연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합니다. 플렉스가 묻어 있으면 테이프가 잘 붙지를 않는답니다. 다 씻었으면 물기를 닦고 말린 다음 뒷면을 서로 연결하여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위와 아랫부분은 가로로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래야 쉽게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 육각을 만들어 봅니다. 아, 벌써 다 만들어진 기분이네요. 이때 육각이 모두 바닥에 다 붙어 있어야 형태가 바른 것입니다. 이제는 튼튼하게 납땜을 하여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윗부분을 먼저 V자로 접납땜하여 6개를 고정합니다. 이때도 절대 식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충분히 식었으면 뒤집어서 안쪽을 접납땜하여 연결합니다. 이제 안팎이 고정이 되었으면 바깥 부분을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놓은 다음 연결 부분을 길게 납으로 채워줍니다. 충분히 식었다면 또 안쪽을 납으로 조금 더 붙여줍니다. 이제는 신문지 박스 위에 얹어서 수평을 맞추어 예쁘게 납땜합니다. 조명등 안에 신문지를 넣고 만약에 납이 흘러내리더라도 안쪽 납땜한 부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때는 수평을 잘 맞추고 납을 적당하게 공급해주고 인두기 속도도 잘 조절되어야 되겠지요. 초보자들은 이때 인두기를 100W를 사용하면 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납이 아래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0W 인두기를 사용하면 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천천히 하여 납땜하여도 아래로 빠지지 않는답니다. 두 줄 정도 납땜이 되었으면 면장갑으로 한 번씩 눌러주고 또 계속 진행하지 말고 바닥에 놓고 6 면이 모두 바닥에 잘 닿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충분히 식었다면 다시 납땜을 해야 전체적으로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고 형태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땜이 다 되었으면 밑단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통통하게 납을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납을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면을 모두 납땜하고 안쪽을 납땜하였다면 이제는 조명 캡을 납으로 입혀 보겠습니다. 조명 캡은 그냥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납으로 입혀 주어야만 구리색이든 검은색이든 같이 색이 변해 가니까 자연스럽답니다. 조명 캡에 납을 입히는 방법은 플럭스를 자주 바르면서 납을 입히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인두기는 100W도 가능하나 더 온도가 높으면 매끈하게 납이 잘 입혀진답니다. 마지막에는 수직으로 세운 후 남은 납을 훑어내리면 매끈하게 납이 잘 입혀집니다. 이제 조명 캡을 붙여 보겠습니다. 조명 캡의 사이즈가 꼭 들어맞지요? 다음 제도 설명할 때 하겠지만 조명 캡의 한 면 길이에 양쪽 생유리 두께 6mm를 빼면 윗면 생유리의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명 캡 사이즈가 지름 9cm이면 한 변은 4.5cm가 되고 거기서 6mm를 빼면 3.9cm가 됩니다. 생유리의 윗변을 3.9cm로 만들면 꼭 맞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조명 캡을 붙이는 방법은 바깥은 연결 부분만 연결하면 되는데 조명 캡을 한 손으로 꼭 누르면서 붙여주어야 틈이 없이 더 잘 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안쪽을 다시 납으로 연결해 주어야 튼튼하게 된답니다. 안쪽을 납으로 연결할 때에는 인두기를 붙여서 납을 녹이면 납이 바깥으로 새어나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연결할 부분 바로 위에서 인두기로 납을 떨어뜨려 정확하게 연결 부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씻으러 갑니다. 중성 세제로 세 개 문질러 씻어줍니다. 깨끗이 씻고 말려 다음 시간에 새로 만든 황산 구리 용액으로 구리색을 예쁘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지도 않게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2편으로 나누어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촬영한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려고 내용을 많이 편집하고 영상을 또 빨리 돌리고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였었는데 초보자가 이해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초보자를 위한 수업으로 상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부 수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점이 많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도 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도 올려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많이 공부하여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